카페콜라 코카콜라 컨셉 오지네. 컨셉 카페네. 여기는 시그니처가 메뉴의 커피 쿡이라고요. 코카콜라 위에 커피가 슬러시. 그럼 저거 두 잔을 주세요.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니 선택권 없다. 니 사진 못 먹게. 야, 마지막에. 이거 먹어. 혼자서 단 말이었어. 아, 여기 좀 좋다. 오, 잘 가. 진짜 많네. 야. 어떻게 먹어야 맛이 새롭을까요? 여기 한번 맛을 보시고 네. 밑에서 한번 맛보시고. 아, 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네. 왔다 갔다. 아, 네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요 가게가 참 좋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또 박현서 등판한다 또. 아. 아니, 아, 죽었다. 아, 씨. 어떤데? 일단 콜라는 맛있다. 근데 이거 섞이면 약간 좀 맥콜맛 나네. 약간 맥콜맛 나는데 커피도 맛있는 커피네. 저 방귀 한번 찍어드리자. 니가 찍어드리라면 또 찍어드려. 제주 앞바다가 펼쳐져 있고요. 카페 바도 있고요. 여기 어디지? 애월 밑에가 달린 들어간 입구네. 어, 맞다. 여기서부터 해안도로 탈 수 있다. 아, 기적 해안도로 해야 하고. 아, 여기로 바로 나가면 된다. 아, 맞나? 여기서 해안도로 타고 일단 협재 해수욕장까지 쭉 내려가자. 가다가 넘어오게 되면 대충 한 그걸 끄집. 자, 맥콜로 촉촉하게 수분 충전을 했으니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쇼? 오설록 도착. 그거 1136번 도로? 요 오설록 오는 도로. 와, 그거 재밌더라. 살랑살랑 아이 카브도 재밌고. 살랑살랑. 아니 근데 오설록이 뭔데? 니 왜 오설록 오고 싶다 했는데 또? 요 녹차. 녹차 아이스크림. 녹차 티. 그래, 그거 유명한 건 알지? 그러니까. 그거 한 잔 먹어. 그거 처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? 야, 이 갈증 나서. 아, 그냥 이래 실내로 돼 있는가 봐. 밖에 뭐 녹차 맛이 있고 이런 거 아니고. 녹차 맛 있다, 이렇게. 있나? 와, 규모 보소. 와, 규모 끝 크네. 크다. 크다, 이거. 근데 내 전에 몇 번 왔을 때 뭐 먹고 간다. 아무것도.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진짜. 아, 요 세트 괜찮아 보이는데. 이거 세트 하나에. 저 한 잔 더 시킬까? 그러던가. 그러면, 아이스크림도 있네. 그냥 같이 먹네. 와, 나 이거 잘해놨네. 진짜 괜찮네. 좀 휴양림 같은 느낌이네. 야, 이거 먹겠다. 빨리 이거 아침에 먹겠다. 오케이. 이 한 번도 안 먹었나? 안 먹어봤지. 아, 이런 맛있는 거예요. 와, 와, 진하다, 진하다. 와, 양 끝 진하다. 맛있지. 이 맛을 먹는 게라. 야, 내가 먹어본 녹차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다. 그니까요, 녹차 향이 안 끝이네요. 사람들 다 먹었다. 이만 먹었다. 맛있네. 아니 근데 부산에 이거 있잖아. 근데 거기서 먹는 거 틀리지. 이게 제주도가 이 녹차가 유명하. 떨리다 떨리다. 질질질 흘리지만. 아, 맞다, 아이스크림 맛있네. 맛있네. 이거 뭐 오프레도? 오프레도. 아이스크림 비슷하게 라떼하고 뭐 이래 돼 있다대. 우유 섞어 갖고. 와, 근데 여는 녹차 안 아끼는 것 같다. 녹차 향 양껏 진하네. 녹차 맛 있다니까. 녹차 자체가 진한 건지. 딴 데서 먹는 녹차 라떼랑 녹차 아이스크림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녹차 향이 많이 느껴져. 딴 데는 비싼데. 나중에 티 하나 사가야 되겠다.
치즈? 치, 치. 아, 튀김. 치. 일명 최무식. 오랜만에 네가 진짜 또 갈삼하네. 역시 뭐 녹차 마실 거. 뭐나? 바르디. 바르디. 그럼 사람 끌어 가볼까? 됐네 녹차 봐. 아 맞네. 그래. 이야. 녹차밭 그냥 얕게 있네. 막 층층이 엄청 넓게 있는 게 아니고. 아 이러 보니까 초록초록 하이 예쁘네. 한번 들어가 봐봐. 사진 한 찍어줄게. 하나 둘 셋. 같이 한번 찍게. 알았어. 자 찍는데. 내 안 나온다. 녹차랑 찍어 찍어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아 겨드랑이 왜 뜨겁노? 자 녹차 봐서 이 좀 보고. 맞아 대전으로 달리자. 대전? 대전. 대전요? 아, 대전 대전 대전. 아이고 예쁘십니다. 아이고 녹차랑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. 오늘 2대2 됐고. 내 텐덤 안 된다. 텐덤이 뭔데? 아 뒤에 세우는 거. 어. 아. 내가 산발이 할게. 아, 또 뭐 또 배도 촉촉하게 적쌓고 또 한번 달리고 봅시다. 자, 저희는 대정으로 출발! 수보타임, 수보타임, 수중보 중타임. 머물래? 골라라 내가 살게. 네 머물라. 다음에 지혜도 있거든. 지혜사가 안 먹었어. 와 이 좋네. 바람 잘 불고 바다 보이고. 이런 데서 맥주 한 캔 빡 해줘야 되는데. 그래 지금 참 좋네요 자리가. 바다도 보이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막 맥주 한 잔 하긴 막 딱 좋네. 아, 내가 씨, 그만해라 좀 씨. 정신 나갔나 씨. 예. 수분이 많이 부족해 아빠가 정신 못 차린다. 아니 니 강배야 니 내 말 들렸나? 에? 니 들렸으면 들렸단 말 해봐라. 에? 저희는 일몰과 함께 오늘의 마지막 라이딩을 즐겼습니다. 다행히 어제보다는 덜 덥고 바람도 선선해서 그럭저럭 평온한 라이딩이 됐지만 그래도 한여름 라이딩은 정말 미친 짓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니 해상 올려놨나? 특수전에 해상 올려놓은 느낌이고. 다음 날에는 제주 바다에 시원하게 몸도 담그고 얼굴도 담그고 일광욕도 했습니다. 맛있는 것도 먹었고요. 물론 이것도 은호가 샀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. 이것으로 제주도 라이딩 투어 편을 끝내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